안녕하세요 미우들 2034년 제이미포입니다. 솔직히 제 메이크업 지금 이상한 거 모르시겠지만 제 눈에는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사실 보면 할 거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채도 높은 블러쉬, 뭐 애교살, 삼각존, 선명한 아이라인, 속눈썹도 붙였어. 할 거 다 했다고.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이따가 하나하나 왜 그런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렛츠고! 먼저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부터 갈 건데요. 바로 노안의 원인, 탄력이잖아요. 피부 탄력.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이렇게 축 처져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일단 스킨케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낯 제이미 나와보도록 할게요. 민낯 제이미 나와주세요. 뿅! 미우들, 제가 얼마 전에 탄력에 좋은 추천템들 짠! 우리 미우들에게 추천을 한번 했었었는데 내가 이 제품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 제품 미리 추천을 했을 것 같아, 진짜로. 제가 테스트할 때 이 윤곽 부작용으로 생긴 돼지 소리니? 진짜 돼지띠긴 해요, 미우들. 하여간 이 윤곽 부작용으로 생긴 이 턱 라인, 이거 지켜줘야 되잖아. 여기 위주로 꾸준히 테스트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라붙게 해준, 라인을 또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어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나 이러니까 사실 뭐 너무 약장수 같긴 해. 약장수 같잖아. 근데 진짜로 이 제품이 진짜 그래요. 이름은 닥터펩티펩타이드 볼륨 리프팅 프로 에센스. 닥터펩티 브랜드가 탄력에 좋은 펩타이드 성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이미 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탄력에 좋은 이 펩타이드에 이 이름에 프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자신감이지. 이 에센스 하나에 띄어진 성분들 보이시죠? 다 들어갔어. 아주 탄력 빼면 시체야, 얘는. 탄 빼시. 일단 얘가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얇게 펴바르면 이렇게 버블이 올라와요. 확실히 제형이 이래서 그런지 뭔가 일반 에센스보다 흡수가 더 쫙 잘 되는 느낌이라 특히 저처럼 속건조로 좀 스트레스 받는 미우들에게 엄청 좋은, 진짜 추천하는 에센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얼굴에 올렸을 때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이 버블이 톡톡 터질 때 내 피부에 이렇게 버블이 톡톡 터지는 게 제 피부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손으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탭핑 효과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내 손이 가만히 있어도 이 버블이 알아서 내 속에 이렇게 보습 효과를 주는 거지. 자동 세차 마냥. 자동화 시스템 세럼이라 그래야 되나? 얼마나 편리해. 이중턱 라인에 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일부러 이렇게 도톰하게 깔고 버블이 좀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기다려줘. 그리고 톡톡톡톡톡톡톡톡 슈팅스타 느낌이 샥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샥 한 번 더 내가 두드려. 그리고 이렇게 흡수시켜주면은 끝입니다. 근데 진짜 쫀쫀해요. 이 세럼 너무 신기해, 나 진짜로. 그냥 신기한 것뿐만이면 솔직히 저 이거 광고 안 하거든요? 근데 사용감도 너무 쫀쫀하고 피부가 그냥 쩝쩝쩝쩝 올라붙고 달라붙는 느낌이라서 보습감도 너무 좋아서 소개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 피부 개복치잖아요. 타탁탁탁 올라오는 이 버블감이 나중에라도 자극감이 느껴질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자극감이 1도 없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쓰면서 느낀 건 이중턱 탄력 뭐 이런 거, 쫀쫀함 뭐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 피부결 개선이 진짜 대박이에요. 또 한 3, 4일 정도 썼을 때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져서 만져보면 피부가 진짜 부드러워졌어. 일단 지금 제가 썼을 때도 지금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얘도 샥 광이 나. 이게 이렇게 30ml 그리고 이 100ml 대용량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0ml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너무 좋잖아? 그럼 이렇게 대용량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너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 30ml 써보잖아? 그러면 솔직히 이거 100ml 구매 바로 갈길걸? 탄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 제가 그리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엄청 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실리콘 브러쉬, 뭐 팩 브러쉬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버터 스프레드, 스파츌라 이런 거, 이런 거에 펩타이드 볼륨 이 에센스를 약간 이렇게 두껍게 해. 내 얼굴이 베이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겁나 요거트 올리듯이 두껍게 막 샌딩 해버려. 내가 이렇게 쓰니까 사실 이 대용량을 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에센스를. 턱라인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슈링크 RX 리프팅 밴드 펩타이드. 시중에 많이 파는 그런 그 이중턱 밴드 같은 거거든요? 쿠팡에서 파는 건데 이거는 여기다 같이 싹 붙여요. 이거 붙이고 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 진짜? 비포랑 애프터가 깜짝 놀라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야. 붙여놓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촬영 그만해. 다 끊어. 15분이 지났거든? 내가 빼볼게, 미우들. 짜잔. 이건 매직이야. 중간부 싹 짧아진 것 같아, 진짜. 지금 뮤잉 운동 안 하고 있어요. 뮤잉 운동 뭔지 알지? 대박이야. 미쳤어, 이 조합. 아무튼 동안 메이크업 이제 준비가 됐어. 뿅! 또 갑자기 이 얼굴로 나와서 우리 미우들도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도 지금 이 얼굴 상태 적응이 안 돼요, 진짜. 아까 스킨케어로 이 근본 탄력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봄에 할 수 있는 동안 메이크업 꿀팁 착착착착착착 날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거 메이크업 반을 지우고 시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보자. 빨리 지우고 싶어. 자, 이렇게 블랙 라이너로 사시나무 마냥 깔면서 그려봤는데요. 이제 모든 메이크업을 내가 지금 이쪽에 했던 메이크업과 같은 화장품을 쓰면서 할 건데 베이스부터 들어가 주도록 할게. 일단 이쪽 보면은 가오나시 마냥 그냥 확 하얗게 밝혀버렸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얼굴도 커 보이고 그냥 메이크업도 둥둥 뜨고 그냥 얼굴도 둥둥 뜨고 안 돼. 그래서 양 조절이 중요한 건데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줄게. 집에 있는 팩 브러쉬로 사용해주면 굉장히 간편하게 양 조절할 수 있어. 일단 이런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이제 광채 미스트를 잔뜩 묻힌 그리고 쭉 짠 스펀지를 사용해서 샥 블렌딩 해주면 커버도 잘 되고 속광 결광 나는 베이스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왜 내가 밥 뭐 하고 있었죠? 미안 미우들, 나 너무 친근했나봐. 그리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스펀지가 어느 정도 파데를 좀 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거든요? 안쪽에서부터 외곽으로 가면서 블렌딩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포인트! 이 단계에서 톤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좀 가성비템 가져왔어요. 입큰의 퍼스널 톤 코렉팅 컨실러 듀오 라벤더. 이 라벤더 컬러만 쓰기엔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라벤더 컬러랑 뒤에 컨실러 컬러를 같이 섞어주면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본인 피부톤에 알맞게 어느 정도 잘 섞어가지고 얼굴 안쪽 있죠? 여기에 콕콕콕콕 그냥 이렇게 찍어요. 팔자주름 라인 있죠? 그리고 눈 밑꼬랑 있으신 분들은 눈 밑꼬랑 라인에 이렇게 찍어줘도 좋거든요. 눈 밑 가까이 너무 애교살 라인 끝까지 가면은 눈이 막혀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눈매 리프팅 되는 꿀팁 컨실러 스팟 알려드릴게요. 조그만 컨실러 붓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 올려주시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세 군데 샥 끌어올려 주시면 눈매 싹 올라가거든요. 여기 입가 라인도 이렇게 올려주실 분들은 싹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 일부러 이렇게 좀 묽은 컨실러 사용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톤업 해주려고 이런 수분감 있는 컨실러 사용한 거거든요. 꾸덕한 커버력을 가진 컨실러를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이고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져요. 자연스러운 커버력 가진 컨실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끌어올려져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간 것만 같은 여기 이마 여기 밝혀줄게. 엄마 뱃속 안에서 누가 여기 주먹으로 치고 갔어요. 누구야? 그리고 파우더를 좀 해야 되는데 파우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즘 속광 메이크업, 결광 메이크업 하겠다고. 그리고 동안 메이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 윤광, 결광이라고 해서 기름 같은 거를 내비두면은 안 돼요. 약간 유분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래도 베이스가 깔끔해 보이고 베이스 메이크업 자체가 정돈돼 보이거든요? 일단은 투명 파우더 같은 거 있죠? 광이 나면 못생겨 보이는 부위들이 꼭 있어요. 팔자주름. 여기는 유분 정리를 안 해줬을 때 이렇게 빛이 반사되잖아요? 그러면 팔자주름이 진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쉐딩이 들어갈 코벽 부위. 안 해주면 쉐딩이 뭉칠 수도 있고 발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분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크업 해주고 나서 번들거리지 않게 꼭 정리를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여기는요 그냥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일자로 쫙 그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코 어떻게 보일 거야? 예술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따라서 해봤는데 요즘 쉐딩 팔레트들 색깔이 잘 구분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노베브 쉐딩 팔레트인데 일단 먼저 연한 컬러들 사용해서 브러쉬를 잘 굴려줍니다. 이렇게 굴려줘서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줘요. 그리고 한 번 덜어내요. 덜어내서 이렇게 쉐딩이 쫙 진하게 발색이 안 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눈썹 뼈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틀어서 눈 앞머리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브러쉬를 굴려서 손목에 힘을 빼고 눈 모양 따라서 굴려가지고 샥샥샥샥샥샥
이렇게 쉐딩을 먼저 연한 컬러로 넣어준 다음에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이걸 쫙 길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번 끊어주시고요. 코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게 빼주셔도 좋아요. 동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 코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쉐딩해주는 거거든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줍니다. 콧볼 감싸주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 필요할 때는 이제 진한 컬러를 훌렁훌렁한 자아가 없는 이런 브러쉬들 있잖아요. 뾰족하게 펜브러쉬 마냥 잡아요. 쉐딩 팔레트에 진한 컬러를 묻혀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디테일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쉐딩을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쪽 코보다 이쪽 코가 조금 더 귀엽고 짧아 보이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턱 쉐딩은 쉐딩을 골고루 묻혀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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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를 쓸어준 다음에 한번 턱끝 쳐주고 그 다음에 위로 삭삭삭삭 올리면서 쳐주다가 귀족턱 라인 한번 이렇게 쳐주고 요즘 아이돌들이 한다는 다이아몬드 쉐딩 이거 한번 쳐주세요. 자연스럽게 음영감 넣어주듯이 그래야지 또 우리가 넣어준 이런 하이라이트들이 극적으로 또 함께 살아나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진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너무 화사함이 깨지니까 살짝만.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 써준 팔레트를 함께 써줄 건데 여기 아이 메이크업은 상큼하게 아이 메이크업 해보겠다고 이 상큼한 채도 있는 피치 컬러, 너무 채도가 강하지 않은 밀키한 피치 컬러의 팔레트를 썼지만 동안의 조건은 눈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리고 막 음영을 짙게 깔기보다는 눈이 동그랗고 귀엽게 커 보이기 위해서 음영의 위치를 위아래로 까셔야 되고 요즘은 또 좀 맑고 투명하게 컬러를 쓰셔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눈 화장은 좀 탁탁탁탁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먼저 밝은 컬러를 쓰기보다요 음영 컬러를 딱 잡아서 동공 위치에서부터 두껍게 이렇게 음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얇게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음영을 싹 깔아주는데 나 음영이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거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음영은 좀 보면서 쌓아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뽀용한 컬러들 있죠. 자연스럽게 음영 컬러들이 좀 희석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 중간에서 희석이 되면서 화알못도 블렌딩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음영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베이스 컬러도 뽀용하게 그대로 표현이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눈썹 가까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 베이스 컬러가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베이스 컬러를 눈 뒤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여기 비교했을 때 여기보다 훨씬 동그래 보이고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애교살 라인 이쪽은 쉐딩 컬러 진하게 발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컬러들 발라주면 더 칙칙해 보여요. 다크서클이 내려오게 되니까 진해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불그스름한 피치 컬러나 울먹 컬러들 있죠, 소위 말하는. 뽀용한 불그스름한 컬러들을 오히려 눈 밑 애교살 음영 라인에 발라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애교살 음영 라인을 그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그스름한 피치 컬러로 애교살 라인 싹 그려줄게요. 눈 밑 칙칙함도 은근히 커버하면서 애교살 라인 싹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전체적인 색조랑 잘 맞아요. 동안 애교살 만들겠다고 펄 섀도우 이렇게 두껍게 깔다가는 텁텁해지고 더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얇게 한번 맑은 쉬머 섀도우나 펄 섀도우를 얇게 까는 거예요. 얇게 그냥 한번 샥 깔아주고 눈두덩이 글리터도 눈두덩이에 다 닿을 것처럼 그냥 쫙 깔아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맑은 컬러들 딱 믹스해서 눈 딱 떴을 때 보이는 정도에만 콕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비교해보면은 처참하죠, 여기? 여기가 딱 보면 코라인 느낌이 싹 살아요, 이 팔레트의 매력이. 선명한 눈매 만들겠다고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쫙 두껍게 라인 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눈이 답답해지고 눈이 매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섀도우랑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뮤트 브라운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눈매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대신 이런 컬러라고 해서 눈매 꽉 채우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속눈썹 라인 따라서 점막에 콕콕콕 찍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싹 속눈썹 라인에만 이렇게 아주 얇게 채워놓고 눈 뒤는 싹 비워 놓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그냥 좀 비워 놓도록 할게요. 그래도
눈매가 딱 선명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팔레트들은 꼭 이렇게 진한 음영 컬러, 무펄 매트 컬러가 있어요.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라인들을 블렌딩하면서 눈꼬리를 이거 섀도우로 그려주시면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눈매 그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 나고 조금 더 영한 느낌으로 눈매 아이라인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드럽게 눈 앞머리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눈 앞머리를 막 아이라인으로 채우면 너무 강렬해질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의 차이점은 제가 끝을 냈고요. 블러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러셔는 보통 우리가 동안 메이크업 하겠다고 이렇게 예쁜 코랄 블러셔 쓰잖아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색조합 잘 말아왔는데 양 조절도 안 하고 바르시면 오히려 얼굴 텁텁해 보이고요. 다크서클도 더 진해 보이고 더 강조돼 보이고 불타는 고구마 플러스 홍조 있는 사람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양 조절을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런 컬러 두 배로 뽀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이 컬러를 잘 쓰기 위해서는 흰기가 섞인 라벤더 컬러의 블러셔 라벤더 컬러가 섞인 파우더 팩트가 필요합니다.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빈 블러 치크인데요 2:1이나 3:1 비율로 섞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컬러가 희석이 되면서 더 라이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이 컬러를 이렇게 올렸을 때랑 그리고 이 컬러를 이 컬러랑 섞었을 때랑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이걸 볼에 올렸을 때 훨씬 느낌이 다르겠죠. 눈 밑 가까이 애플존에 전체적으로 코 밑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런 모양으로 넓게 싹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볼 앞쪽이며 이 윗부분이 앞광대가 싹 올라오는 느낌도 들거든요. 유분감도 싹 자연스럽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동공을 기준으로 여기 딱 브러쉬를 내려서 이 중앙 있죠? 중앙에 바르시면서 퍼뜨리시는 거예요. 분명 같은 블러셔인데 여기가 훨씬 뽀용하고 피부톤도 살아나 보이고 매치가 되는 느낌이죠. 피치 컬러. 자, 이제 동안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입술 인중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오버립은 필수예요. 근데 오버립 할 때 보통 이런 오버립 펜슬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사실 오버립 메이크업 그냥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채도 있는 오버립 펜슬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같이 이미 약간 입술 테두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옹졸립일 때 오버립 펜슬들을 사용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컨실러 펜슬 이런 것들로 입술 테두리를 내가 싹 지워버려.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아예 지워버리고 그리고 쉐딩 립 펜슬 있죠? 저는 삐아의 아몬드 베이지 컬러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걸로 입술 음영을 좀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버해서 싹 살려요. 그러면 옹졸립이 싹 올라가겠죠? 그럼 처진 입꼬리도 싹 올려요. 웃는 것처럼. 입술 밑에 음영 여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인중 이 라인에 동그랗게 이렇게 점같이 찍어서 음영을 싹 넣고 손가락으로 해서 음영 넣기. 되게 귀엽게 음영 싹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하이라이터 넣으면 대박이야. 그 다음에 피치 컬러 이런 채도 있는 오버립 펜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딱 베이스 립 깔듯이 이걸 사용해서 덮어주는 거죠. 이 음영 립 펜슬을. 그러면 음영 컬러가 싹 덮이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내 입술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랄 립들을 사용해 주시면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뽀용하게 립 컬러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탁 찍고 쿠팡에 핑거팁 브러쉬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브러쉬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샥샥샥 블렌딩 해주시고 딱 시럽광 만들어주는 글로스 립들. 이게 오버립 만들기 최적의 립이죠. 내가 만든 거잖아. 오버글레이즈 피치단 컬러로 등장할 때는 이거를 입술 전체에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근데 이러면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예쁘게 싹 오버립 따주고 이거를 입술 가운데에 먼저 이렇게 세로로 발라준 다음에 가로로 그 다음에 펴발라주고 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이거를요 입술 산 위에도 싹 발라주잖아요. 되게 예쁜 립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플럼핑 효과가 살짝 있어서 주름을 펴주거든요. 그래서 더 입술이 예뻐 보여요. 제가 여기는 눈썹을 좀 두껍고 진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눈과 눈썹 사이를 조금 떼어서 위쪽으로 그려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작점을 좀 위쪽으로 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말 살짝 따놓고 손에 힘을 빼고 눈썹 앞머리를 살짝 채웠다가 겁나 스크류바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사용한 쉐딩으로 여기 앞에서부터 그라데이션 하면서 좀 채워주면 펜슬보다 좀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거든요. 팟 컨실러 아무거나 준비해서 얇은 브러쉬로 눈썹 밑을 싹 커버를 해요. 한 0.2mm 커버하면서 눈썹을 샥샥샥샥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주는데 코끝을 살짝 위쪽에 이렇게. 네. 요즘 느낌을 위해서는 이런 분홍 색깔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많이 털어가지고 볼 앞쪽서부터 둥글게 이렇게 굴리면서 살짝 광대 따라서 둥글게 이렇게 넣어주면 번들번들 느낌이 아닌 속광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봄 동안 메이크업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이 싹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반, 반. 진짜 다르죠? 제가 반대쪽도 고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났는데 솔직히 아까보다 인간적으로 너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메이크업을 좀 덜어내기도 덜어냈고 좀 채도감을 많이 조절하니까 6살, 7살은 솔직히 거뜬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우리 미우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우리 미우들한테 오늘 거뜬히 어려 보이는 초여름 코랄 메이크업 꿀팁부터 피부 탄력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탄력갑 스킨케어까지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제가 또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오늘 나도 써보고 싶어 하는 미우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까지 브랜드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소개했던 닥터펩티 -6.7세 얼굴 리프팅 끝판왕 에센스 쫀쫀했던 에센스를 혹시 써보고 싶었던 미우들은 써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미우들 30분께 이 30ml 본품을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펩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닥터펩티 통 큰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30ml 본품이 원래는 4만원인데 제이미가 오늘 소개한 만큼 가격 내고도 제대로 해왔습니다. 무려 9,900원! 미우들 9,900원! 사실 리프팅 에센스나 크림이 원래 엄청 비싼데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제이미가 내고를 해왔습니다. 가격 할인 관련해서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메이크업 꿀팁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예쁜 봄 동안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우리 미우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보여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다음에도 제 영상 봐주실 거죠? 제발 안녕!